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그룹주 사랑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삼성그룹주를 3조 8천억 원가량 담았는데요. 삼성그룹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7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도 뚜렷한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이 함께 기대해 볼 만한 삼성 계열사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시죠. 자, 삼성그룹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와 함께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저도 오늘 이거 이슈를 보고 관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계좌 체크할 때마다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삼성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각각 개별의 기업들이 조금 이슈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 때 항상 외국인의 손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보시면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에도 네. 삼성그룹주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뭐 1등 삼성전자고요. 그 아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삼성전자에만 쏠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골고루 가장 큰 금액이 모이고는 있지만 네. 뭐 삼성전자 우,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SDS 이제 골고루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ETF 쪽도 보니까 네. 삼성그룹 ETF가 한 달 동안 2,600억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개인들도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짚어보자면 뭐 단연 가장 큰 매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 기대감도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39조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하면 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D램이랑 낸드 쪽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쪽에서 워낙 가격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반기 때 사실은 그 여전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8월, 9월 뭐 이때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요것까지 조금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코로나 시절에 삼성전자의 차트 보시던 그 비슷한 높이로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간밤에 TSMC는 네. 시총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삼성전자도 네. TSMC와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땡겨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는지. 이제 궁금해요. 높이가 사실은 다릅니다. 네, TSMC의 높이와 네. 삼성전자의 높이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데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네. 번째 엔비디아 쪽은 퀄 테스트 기대감이고요. 네. 근데 당연히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가 통과하면 TSMC가 가져가는 거 일정 부분도 또 가지고 네네. 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고은별 앵커님이 고은별 앵커님 말고 그 전에 다른 앵커님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AMD. 아, 예. 네, 그래서 새벽에 나왔던. 네, 그래갖고 스타트업도 AI 인수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따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가 더 올라가냐 마냐가 저는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결론은 이제 경쟁을 하려면 물량으로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네. TSMC까지 가기에는 지금 물량이 이미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와야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대감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상방은 그래도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 네, 또 이제 어제 공개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공개됐죠. 그래서 이거 기대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저번 주에 바이오 얘기할 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큰 CDMO 뭐 수주도 있지만 뭐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집중해 볼 거는 기존 물량 계약이 상반기 때 거의 줄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계약 7건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6건이 기존 물량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굳이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를 얼마나 많이 본인들의 고객사로 두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 20곳 중 16개가요. 네. 고객사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때리기도 또 어찌됐건 조금 더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CDMO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볼 거냐라고 하면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아마 내년 4월이면 지금 5공장도 거의 준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물량 수주 이슈들까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네. 이런 것들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KRX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하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3분기 때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때 뭐 ETF나 뭐 이런 상품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주들은 조금 탄력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물산이 또 굉장히 밸류업에 적극적입니다. 그쵸, 네. 자사주가 상반기 때만 7,676억 소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삼성중공업 수주 실적 좋고요. 좋고. 그다음에 AI 수혜를 네이버는 못 봤지만 네, 삼성 SDS는 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그 고성장이 지금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올랐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네. 매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가 패브릭스랑 코파일럿이 이제 네. 뭐 런칭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때는 이게 매출을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그룹주 꾸준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좋은 상황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삼성 그룹주들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종목을 꾸려봤는데요. 단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향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3조 9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후에 삼성전자를 향한 지속적인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2위를 기록한 건 우선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80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올해 매출이 4조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쏟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답은 종목은요. 삼성전기였습니다. 0.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전일에는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삼성전자 그룹주가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삼성 SS를 향해서도 순매수를 강하게 유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 16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목 순매수 자산 규모를 봤을 때 삼성 SS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12번째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을 향해서도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이 이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삼성그룹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면서 함께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삼성전기도 약간 동조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길 대표님은 삼성그룹주 어떤 거 픽하실 거예요? 원래 1번은 삼성 ETF였습니다. 삼성그룹주가 많이 편입돼. 네, ETF. 조금, 안전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쪽이 낫지 않을까. 뭐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고,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 오른 걸 할 거냐, 아니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할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다 이제 고점 부근에 왔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 SDI. 삼성 SDI. 그러니까 앞에 네. 설명하실 때 왜 SDI 네. 없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SDI가 이제 최근에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네, ESS. 네, 수주 네. 소식 나왔죠. 네, 수주 이슈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지금 이제 셀 업체들이 사실은 전기차 수요 둔화, 그 다음에 네. 이제 미국종 캐즘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가요. 네. 네 근데 전지가 2차 전지가 전기차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전력 대비용으로 하는 ESS 시장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기존의 ESS 시장에서 탑은 글로벌 탑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19년도까지는요 삼성 SDI였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점유율이 거의 50%였어요. 18년도까지가. 네, 근데 이제 21년도에 뭐 10%대,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4.9%입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나머지를 누가 가져갔냐? 중국이 네. 다 가져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형인 LFP 배터리로 이거를 이제 시장을 조금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이 대량 공급 소식이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 이번에 공급한 게 LFP가 아닙니다. 삼원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원계는 비싸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싸도 기존 대비해서 용량 자체가 37%가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용량을 이제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ESS 하면 신재생에너지 쪽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여기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ESS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싼 걸 쓰고 저품질보다는 비싸더라도 고품질이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는 거죠.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 센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네,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낮아졌던 그 글로벌 ESS 점유율이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면 사실은 테슬라 이슈도 있죠. 로보택시. 그럼 자율주행이 조금 이슈가 되면 저는 좀 테슬라의 또 판매량이 조금 저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네, 삼성 SDI가 또 잘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 조금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저점일 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삼성 SDI를 삼성 그룹주 중에 아직 안 갔으니까 네. 지금 또 오를 수 있는 여력도 많고 뭐 2차 전지 뭐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도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삼성 SDI는 어쨌든 34만 원대 바닥 잡고 다시 좀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 삼성 그룹주와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주식 네. 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거 보세요? 삼성 그룹주 중에? 삼성 그룹주 중에서 단연은 당연히 지주사 아닌가. 모든 네네. 사업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물산을 한번 들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받는 그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거래만 하더라도 이제 LS 일렉트릭 올라갈 때 LS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네, 그렇죠.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지주사 종목들이 갖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수급 들어오는 동향이나 실적으로 보나 딱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어떠냐라고 봤더니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보니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 아무래도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태양광 사업이 지금 좀 조기 수익화에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까지도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수익화를 지금 계속해서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들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2026년도까지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좀 트렌드처럼 지주사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 수혜받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펼치다 보니까 그를 인지를 한 건지 딱
이제 4월 되자마자 1조 이상 네. 지금 자사주를 소각을 했더라고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한 3분의 1 정도, 780만 주 정도 소각을 했고요. 우선주는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매년 균등해서 780만 주씩 균등 소각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사주는 과거에는 중소형당 기업들이 매입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네. 소각까지 가야지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당 배당금 역시도 2,600원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주 환원 정책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 동향도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또 6월부터 7월달까지 계속 꾸준히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최근부터 7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주가상 움직임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2월 달 이후로 지금 조정을 한번 주고 나서 6, 7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주사 종목들이 종목이 정말 지리하게 잘 안 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주가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충분히 다시 17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 최근에 어쨌든 조금 올라왔어요. 그럼 가격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네. 17만 원 선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지 보고요. 역대급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네.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온다면은 대다수 또 기업들이 같이 함께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 간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는 19만 원 선까지도 상단 매물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삼성그룹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밸류업이라든지 뭐 또 삼성에서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삼성물산 또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17만 원 선 올해 기록했던 전고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